제대로 된 중고 바이크를 고르는 방법. 제가 봐 중고 바이크를 고를 때 그나마 좀 요런 경우를 보니까 나름 상태가 괜찮더라. 그런 경험에 비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모품류를 잘 갈아둔 모터사이클, 사실 키로수가 적은 모터사이클 사는 게 장땡입니다. 키로수가 적은 모터사이클들은 보면은 판매자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중고 바이크를 구매할 만큼의 그런 감가가 진행되어 있어서 매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요. 사실 상태가 정말 괜찮은 중고 바이크들은 2만 키로 미만급들 모터사이클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런 모터사이클들은 뭐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차 출고가에서 1,2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고배기량 모터사이클에서는 1,200만 원은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지만, 저배기량 모터사이클에서는 1,200만 원이 크죠. 그 차이가. 네, 사실 큽니다. 어떤 바이크건 간에 2만 키로의 연식이 얼마 안된 바이크들은 신차 출고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 더 주행거리가 많은 바이크들을 찾아보곤 합니다. 그만큼 꽝도 있을 확률이 높아지죠. 가격이 그만큼 내려가는 만큼 눈탱이 잘못 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내가 그만큼 싼 오토바이를 찾고 싼걸 구하면은 그만큼 꽝일 확률이 높습니다. 상태가 정말 개차반이고, 껍데기만 그 내가 원하는 기종이고, 속 알맹이는 완전 다 썩어 문드러졌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자, 잡설이 길었습니다. 상태가 괜찮거나 관리가 잘 되어 왔다라는 걸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은, 엔진을 뜯어보고 이렇게 해서는 뭐, 매물을 보러 갔는데 오토바이를 분해해 볼 수는 없잖아요. 쉽게 볼수 있는 것, 소모품 상태를 확인합니다. 나름 모터사이클에 관심이 있고 관리를 해온 분들이라면 소모품 관리를 잘 해왔을 거예요. 그리고 순정 부속, 나름 가격대가 있는 순정 부속이거나 소모품의 상태가 양호하다면 그 오토바이는 관리가 좀된 모터사이클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한번 더 심화적으로 가면, 나름의 고급 타이어, 고성능 타이어죠. 개인적으로 로쏘 코로사급이나 뭐 슈퍼 코로사 이런 타이어들이 매물에 끼워져서 나왔다. 그러면은 약간 경계를 좀더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타이어에 이만큼 썼다고 하면은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나름의 합리적인 그런 사고가 돌아가게 되죠. 진짜 관리를 안 하고 막 이런 오토바이들은 사실은 오토바이 타는데 드는 소모품조차도 아까워합니다. 특히나 타이어, 좋은 타이어 안 써요. 누가 미쳤다고 그 오토바이 굴러가기만 하면 되고, 빵꾸만 안 나고 그냥 그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오토바이에다가 누가 미쳤다고 그 비싼 돈 주고 하이그립 타이어 꼽아 넣습니까? 뭐 신코 타이어 욕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신코 돌 타이어들 많이 꼽아 넣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겁니다. 아, 이런 소모품 상태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그의 열의 아홉은 소모품 상태도 개판입니다. 오일 상태도 그렇고, 심지어 오일 필터 캔뭐 재활용을 했는지 어떤지 막 외부 상태가 굉장히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오토바이들은 더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거기서 시동까지 한번 걸어서 소리를 들어본다 그러면은 확정입니다. 아, 예, 오토바이 잘 봤습니다. 수고하세요. 미련 가지시지 마세요. 여기까지 왔는 돈 아깝다가 아이고, 그거 가지고 나서 열릴 헬게이트가 더 큰일입니다.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피해야 되는 오토바이, 싸구려 절삭 파츠류들, 중국산 절삭 파츠를 막 덕지덕지 쳐발라 놨는 오토바이들, 관리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대소기어 체인. 대소기어 체인이 엉망인 오토바이는 뭐 다른 거볼 필요도 없어요. 타이어도 개판일 겁니다. 타이어도 100% 신코 타이어 꼽혀 있을 거예요. 대소기어 체인하고 바퀴만 보면은 이 오토바이가 어떤 상태로 관리됐는지를 넌지시 알 수가 있습니다. 파츠들, 중국산 싸구려 절삭 파츠 덕지덕지 발라져 있고, 심지어 그 절삭 파츠들의 아노다이징, 그 알루미늄의 그런 특수 코팅, 색깔되어 있는 코팅이 색깔이 바래 있다. 굉장히 높습니다, 확률이. 다만 요즘 들어서 이런,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그런 좀 뭐랄까 좀 그런 게 많아요.
오토바이 상태가 뭐 나름 양호해서 괜찮다 통과해서 이제 서류를 작성 그 서류를 이제 넘겨받고 양도 증명 양도를 적을까 하기 전에 혹시 몰라가지고 차대본으로 확인해 봤다든가 아니면은 이미 사가지고 등록을 하려고 아니 등록을 했죠. 등록해서 타다가 환급 받으러 갔는데 어라 차대번호에 무슨 이거 장난질이 돼 있네. 엄마 가져와라잉. 어떤 경우냐? 차대번호에 장난질이 돼 있어요. 보통은 이런 경우는 등가 서류나 뭐 아예 애초에 서류가 없는 차들을 뭐 서류 작업을 해서 나왔다던가 아니면은 대부분은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고 그 동사무소에서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대번호 자릿수가 그 숫자 부분이 대부분 많이 틀려요. 끝에 한네 자리 쪽에서 끝에 네 자리 입력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서류를 받았는데 서류상 차대번호랑 내 차에 입력해 오토바이에 입력되어 있는 차대번호랑 다른 겁니다. 앞에는 다 똑같아요. 뭐 KR, KM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숫자 네 자리에서 숫자 한두 자리가 이래 되는 거예요. 다른 하면 이제 슬슬 짱구 돌아가죠. 잘 모르면은 그 차대를 찍는다고 하는데 원래 공장에서 나오는 차대 입력 타각기는 그 에어로 되어 가지고 페뉴메틱 머신이라고 해서 에어로 그 작은 연필 같은 것도 띠 하면서 이렇게 새겨요. 음각으로 새기는 그 장치가 있는데 그걸로 차대번호를 새겨서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쇠로 되는 그런 도장이 있습니다. 양각 도장. 쇠로 만든 양각 도장에 그 숫자나 이런 걸 적힌 거를 갖다 대 가지고 망치로 탕 쳐요. 망치로 쳐 가지고 수동으로 찍는데 글자체 폰트도 다르고 심지어 삐뚤빼뚤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훼손돼 있는 경우에는 처음에 최초에 동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차대번호가 잘못 입력이 되어 있었다 한들 정정이 안 돼요. 차대번호 훼손으로 됐기 때문에 요거는 또 이제 환경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해서 중고로 구매를 했다고 하면은 뭐 이전에 듣기로는 그런 그 모터사이클 환경 검사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려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무기한으로 연장해서 타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오토바이들은 정상적인 등록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에서는 그 오토바이는 정상적인 차량으로 판매가 되지 못하고 부속용으로 하나 엔진 따로, 바퀴 따로, 쇼바 따로 해가지고 전국 각지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 차대는 이제 고물상에 이제 뭐냐, 훼손 그 절단해서 그냥 고철로 던져 넘기고 나머지 부속들을 부속 전용 차량으로 전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찾아보셔야 돼요. 나름의 그런 이제 단계가 있죠. 아, 상태. 일단은 첫 번째 상태. 가격. 어이, 가격 괜찮네. 상태. 어이, 소모품도 괜찮고 관리 상태도 괜찮네. 셋째. 엔진 소리 들어보니. 오케이. 됐다. 네 번째. 차대번호에서 엔진 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물릴 수도 없어요, 사실. 중고 오토바이 살때 그런 게 많죠. 사고 오토바이인데 멀쩡하게 이제 무사고 무빵 제7차라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빵 제7차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잘못이긴 한데 아이고 잘못이에요. 불법이 그러니까 범죄죠, 그거는 사기니까. 정상적이라면은 중고 바이크에 그 많은 키로수를 주행해 왔다고 치면은 사실 멀쩡한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거나 진짜이거나 진짜라면은 대박 매물인 것이고 그렇죠. 정말 보기 드문 매물입니다. 그 많은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가. 그래 우리가 지금 모터사이클을 살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속이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속지 않도록 그걸 알아내는 방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목이죠. 그리고 금액을 항상 금액에 맞춰서 이 금액에 말도 안 되는 상태의 모터사이클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아, 요 정도 금액에 요 정도면은 뭐 나름 합리적이다. 아니 뭐요 정도 금액에 사가지고 고쳐서 타도 뭐 지금 시세보다는 저렴한 편이네. 요런 합리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셔야지
무조건 싸고 무조건 무빵 제7 새차 찾으시면은 눈탱이 만탱이 맞습니다. 그걸 제일 잘 사고 유무는 솔직히 모터사이클에서 밸런스 쪽으로 중요한 거는 앞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쇼바가 걸리는 요 앞부분, 요 부분 정면 충돌이나 측면 뭐 슬립 전도로 인해 가지고 앞부분에 큰 충격이 가해진 경우에는 요 쇼바, 이 쇼바가 충격을 먹죠. 쇼바가 망가지고 쇼바가 묵 구부러지 박살이 나고 산발이 요 트리플 트리라고 하는 요 조향 장치 쪽이 망가집니다. 틀어져요. 충격 받아서. 거기까지 보통 압박 먹으면 그 정도 선에서 멈추는데 좀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차대 모가지 부분이라고 하죠. 차대 본다고 적히는 그 부분 일부분이 쑥 들어갑니다. 차대가 터지거나 깨지거나 쑥 들어가요. 이거를 고쳐서 원상 복구를 하면은 잘 고치면은 밸런스가 잘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압박을 모으면은 오토바이가 대충 수리하면은 핸들이 뭔가 꼰드럽고 막 핸들이 민감하다고 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 보시면 쇼바가 이렇게 각도가 져 있잖아요. 근데 앞방 등으로 인해서 이게 이 쇼바 각도가 이렇게 세워져요. 이게 이 쇼바 각도가 걸리는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타면은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민감해져요. 그래서 직진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꼰드럽다고 해야 되죠. 꼰들꼰들합니다. 막 핸들 한 번씩 털릴 때도 있고.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차대 모가지 부분, 차대 번호가 적혀 있고 이 쇼바 있는 요 안쪽 부분에 요 안쪽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요 모가지 부분 이렇게 요 안쪽 부분 모가지 부분을 보면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 흔적이 있었던 바이크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용접 부분이 보시면은 차이가 나요. 눈썰미가 있으면은 대부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용접 부분과 뭔가 서툴고 삐뚤고 막 뭔가 좀 이상하게 생긴 용접, 부자연스러운 용접이 나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앞방으로 인해서 차대 크랙이 갔기 때문에 수리를 진행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밸런스가 잘 나온다고 치고 그러면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제가 앞방 차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차대 이제 크랙이 갔는 걸 업체에 들고 가서 용접을 하고 제가 가져와서 조립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타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리를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제대로 수리 안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고 났던 모터사이클을 무빵 제7차라고 정상적인 시세대로 팔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고 사고가 있었고 지금은 수리가 진행되었다, 한번 타보시라, 타보고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보다 더 이제 저렴한 가격에서 모터사이클을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내 사전에 절대 사고는 안 된다. 새 차 사세요. 그러면 차대 사고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건 선택입니다. 강요는 아니에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 수 있는 나름의 알고 사면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탈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성이 어떻고 위험하고 하신다고 하시면은 뭐 칼 말은 없어요. 본인 선택이니까. 저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수리를 하니까 괜찮더라. 다만 용접을 새로 한 경우 차대가 사실은 알루미늄 차대 같은 경우에는 합금입니다. 합금. 알루미늄 위에 다른 그런 요소들이 첨가되어서 이제 주조되고 그렇게 나와 있는 합금들인데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베 철강 사태 아시죠? 고베 철강 사태 때에 고베 철강이 뭐 미국의 알코아에도 이제 그 알루미늄 같은 것들, 알코아가 어떤 회사냐면은 아우디의 그 ASF라고 아우디 스페이스 프레임, 아우디의 그 알루미늄 차체랑 그리고 대형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코아 대형 트럭용 알루미늄 휠, 그런 만드는 알루미늄 회사입니다. 그 원료를 고베 철강에서 알코아에 납품을 했었던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고베 철강에서 각종 일제 모터사이클이나 자동차 기업들, 자동차 오토바이 산업 전반에 납품을 했었는데 그 고베 철강 스캔들이 터졌을 때 나왔던 그런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모터사이클들이 보면은 경량화 이런 것들 때문에 합금의 기준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리고 연성보다는 치성 그러니까 연성이 줄어들어서 치성이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연성이 뭐냐면은 이런 탄력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차체도 어느 정도 비틀어지고 이런 탄력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근데 가볍고 가벼운 재질일수록 이런 탄력 탄성이 없고 딱딱합니다. 뭐 카본 뭐 근데 그런 딱딱한 재질들로도
이제 피로 파괴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만드는 게각 업체의 기술력이고 능력이겠죠. 고베스 철강 사태의 스캔들로 이제 미뤄봤을 때는 최근에 그런 오토바이 경량 추세도 있고 해서 자연스럽게 오토바이 차대 부분에 금이 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뭐 특히 그 FJR인가 그 야마하에 보면은 뒤에 그 탠덤 시트 뒤에 리어 차대 부분 금 간다고 해가지고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조건 차대에 용접 흔적이 있다고 해서 사고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을 보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용접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고지를 하고 적정한 가격에서 합리적으로 판매를 한다면은 나름 괜찮은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은 이제 각자 개인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합리적인 소비라는 게별게 없습니다. 싸게 사는 거예요, 그냥. 싸게 상태 괜찮은 걸 사는 건데 합리적인 소비가 잘못되는 거면은 무조건 싼 것만 찾는 게 잘못된 소비라고 보거든요. 예. 뭐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유 뭐 쓸데없이 잡설이 또 굉장히 길었네요. 뭐 그렇습니다. 뭐 이번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는데 아유 뭐 쓸데없는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필입니다.